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빠르지 않게 한 10분 정도 안에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샤오리 선생님과 자오 선생님들처럼 난민들을 한국에서 지금 돕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행사에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하고 있는 자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 박해, 예를 들어서 위구르, 아니면 사교로 지정된 곳들, 아니면 일반 그 기독교인들, 다양한 종교 박해에 대해서 얼마나 해외에 알려지지 않고 엄청난 형태의 고문과 끔찍한 어떤 감시와 구금과 사법 초사법적 살인과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피신하신 분들 관련해서 이 난민 문제, 한국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네, 지금 난민 신청자가 한국에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94년부터 한국에서 난민 제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2013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두 배 정도씩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는 작년에 한 해 동안 15,000명 정도가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 난민 인정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인 거죠. 지금 보시면 2016년은 거의 1%에 달했고요. 2018년은 통계를 다 합치면 2%에서 3%까지 왔다 갔다고 하지만, 일단 한국은 홍콩, 일본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더 이르렀는데 난민 인정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 이제 세계 평균이라는 걸 저희가 수치를 내면 33% 정도의 난민 인정률을 얘기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40% 정도의 난민 인정률을 말하고 있는데 한국은 3% 난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송환하는 그런 곳인 거죠. 예, 이것도 2018년 12월 31일자 통계에 대한 것들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문제는 주로 많이 알려져 있던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던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는 동안에 계속해서 불안정한 체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문제로는 낮은 인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이런 사람들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휴머니테리안 스테이터스만 부여합니다. 주로 이집트, 수단과 같은 곳에서 온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난민들 같은 경우도 박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 난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룬궁, 전능신교 등 주로 위구르 포함한 5대 종교가 아닌 소수 종교에 대한 종교 박해 난민들 역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래서 보면 한국은 지금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의 판례는 주로 난민 인정한 종교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례들이냐면 예외적으로 이란 국적에 있는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컨버트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안에 따라 난민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무슬림이었다가 난민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한 사정이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 많이 알려지면 난민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극소수, 과거에는 파룬궁분들 난민 인정을 해주신 적이 있고요. 위구르족은 아직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없고 한국에서 숫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룬궁에 대한 레이저 판례를 제가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 파룬궁에 대해서 한국의 법원이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한국에서의 소수 종교 박해는 전능신교 분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파룬궁에서의 판례가 그대로 전능신교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과거에 체포나 구속을 받아서 한국에 입국했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샤오브이 선생님같이 벌써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있으면서 너무 주도적인 활동을 잘 알려져서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판례는 사실 잘못된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박해, 난민협약에서 박해는 미래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에 했든지 안 했든지는 이걸 판단하는 한 요소에 불과한 것인데, 과거에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에 있는 이제 파룬궁 신도들과 또 달리 전능신교 교인들은 대부분 과거에서 전능신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온 사람들 불과한데,
2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한국에서 특별히 무슨 일이 생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을 마찬가지로 이분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 재판을 해보거나 난민심사를 해보면 특히 가장 많은 사례인 전능신교 교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과거에 박해를 받은, 과거에 박해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한국에 왔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이제 문제가 되거나 과거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박해를 받아서 근데 성공적으로 어떻게 출국을 했냐, 어떻게 해서 공항에 나왔냐, 문제 없지 않냐 라고 한다거나 과거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출국하기 어려워서 페이크 패스포트를 만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럼 네가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또 안 하고 그래서 이거 과거에 박해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오면 너가 아무 문제 없이 한국에 왔으니까 또 박해를 받지 않겠네 라고 얘기해서 한국에서는 거의 천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이거는 사실 좀 이례적인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난민 인정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낮기도 하지만 이 통계는 마시모 교수님께서 빈터빈터를 통해서 수집하신 정보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 300명은 작년 말, 9월 말까지 40명 정도 망명 허가가 되고 프랑스에서 15명, 이탈리아에서 61명, 그 다음 네덜란드 14명, 이런 경우에 난민 인정자들이 다 보이죠. 그 다음이요. 뉴질랜드와 호주 같은 경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난민 인정 심사 단계에서 전능신교 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되면 그냥 난민 인정이 거의 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잘 인정해 주는 나라 중 하나고요. 223명 중에 165명이 되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 960명 중에 0명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제가 알기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제가 스펠을 좀 잘못 썼는데 인권이사회 의견서라고 한다든지 지금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국경 없는 인권에 레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형태로 중국에서 지금 소수 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최근에 그 다음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국무부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리포트라든지 이미 권위가 있고 대부분의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지금 박해가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사실 차고 넘친 상황입니다. 그 종교 박해라고 할 때는 저희가 얘기하듯이 모든 종교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종교나 다양한 종교를 뿐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종교적 신념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박해는 어떻게 되냐면 박해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해만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된 것도 박해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잘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좀 좋은 판례가 나온 거라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종교의 자유를 숨기고 살아가야 된다면 실제로 감옥에 가든 감옥에 가지 않든 종교를 행위를 하면 곧장 잡혀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숨겨야 되는 것 자체도 당연히 박해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들이 하급심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전향적인 판결이지만 대부분의 판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중국의 종교 박해 상황에서는 그 공포가 명확합니다. 아까 마시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종교사무조례 개정들 같은 경우에서 모든 종교가 지금 탄압받고 있는 것, 심지어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종교사무조례 개정을 인해서 지금 많이 박해가 예상되니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좀 조심하라 이런 식의 보고도 올라가 있습니다. 선법 300조에 따라서 사교에 해당할 경우는 국가의 법률 및 행정법규 실시를 방해하여 해당하는 경우는 3년 이상 또는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교에 해당하면 전도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책을 알려주든지 하면 체포당하고 그 다음 길거리에는 이런 사람들 보면 체포하고 신고하라는 방이 붙고 이런 사람을 실제로 잡아서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체포하고 한국에 와서까지도 중국 당국이 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에서 자유 박탈되었고 300조의 규정을 내린 처벌도 되고 실제로도 다양한 단속도 되고 처벌도 되고 고문도 되고 있는데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은 과거의 박해를 전혀 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국가 정황 정보를 고려할 때는 위구르 당연하고요. 파룬궁 당연하고요. 티베탄 불교 당연하고요. 전능신교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박해 경험을 과거에 했든 안 했든 교인인 것과 그 신앙생활이 알려지면 당연히 난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그냥 다른 과거의 경험을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그런 신념을 갖고 활동했던 사람이 맞냐 이 맞다면 그냥 박해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심리하는데 난민 심사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에 넘어가면요, 다양한 형태로 법리적인 있어서 한국에서는 소수 종교들에 대해서는 불인정 사유,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거죠. 성공적인 출국과 유명 여권에 대한 딜레마, 이것만 말씀드리면, 박해를 난민 신청을 하려면 다른 나라에 어떻게 도착을 해야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너 안 잡히고 나왔냐,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오려면 잡힐 것 같으니까 여권을,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나오면, 위조 여권 만드는데 너 그 사람이랑 똑같은지 어떻게 하냐 라고 해서 어떻게든 난민 인정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는 난민협약에 근거한 심사를 중국의 종교 박해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사법부는 어느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당한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도 난민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잘 따라가지는 않고 있고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난민 인정을 잘 법원 단계에서 하지 못했고, 소수 종교에 속하신 분들은 대부분 법적인 노력을 받거나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법원 단계에서도 잘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의 행정부는 분명하게 여기 계신 분들을 밝히지 힘들게 증언해 주신 당사자를 포함해서 명확하게 박해 위험이 있는 게 돌아가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명도 난민 인정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난민의 날, 세계 난민의 날에 맞아서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부당한 기준, 과연 중국 정부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박해할 것과에 대해서 압력을 실제로 한국 정부가 느끼면서 과연 안 하려고 소극적으로 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난민들을 가급적이면 다 추방하고 한국에 있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